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어 못 살아 못 살아 아 와 못 먹는데 나 비닐 이렇게 빵빵하게 예쁘게 씌워주는 거 처음 봐요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솔잎농원입니다. 아, 자, 방금 보셨죠?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보행관리기입니다. 보행관리기, 보행관리기에 비닐 피복기를 끼워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요, 16마력짜리 트랙터인데요, 요 노타리를 떼어내고 여기에 부착을 한 것입니다. 얘는 불필요하니까 일단 띄워보자고. 이거 빼고 일단 얘를 없애고. 야, 사이즈가 딱 나와. 자, 지금요 이 피복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 환봉을 가지고 여기다가 용접을 해서 여기다 구멍 핀을 뚫어서 여기에다가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최대 폭으로 벌려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잘라야 되는데 이 비닐이 폭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에 이렇게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환봉으로다가 만들어 와 볼게요. 자, 요게 봉을 하나 붙여주고요. 이제 이 저기 뭐야 피복기를 들어줄 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딱. 자, 이제 고정할 거를 용접을 했으니까요. 한번 자, 이리고 이쪽 반대쪽도 자, 됐어. 자, 요거를 쓰기에는 너무 작아서요. 아, 요걸로 할까? 그거는 빠지는 거 아니야? 돌려서? 아, 일단 빼. 요거를 빼고요. 요거를 갖다가 끼워서 끼우고 핀을 하나 딱 꽂고. 자. 용접하기 좋게 됐어.
요거를 착 끼운 다음에 핀 하나만 껴주면 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뒤에가 들리고. 들리지? 자, 이렇게 하면 뒤에가 들리고, 이렇게 하면 뒤에가 이제 내려갑니다. 뭐야 이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까워서 새건데. 아, 진짜 새걸로 가자마자 기스났네. 자, 자, 이렇게 하면 뒤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게 보이지. 노타리 쳤는데요. 마음이 고조도 이렇게 고돌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 자, 일단 노타리 쳐놨으니까 저 16마력짜리 아까 만든 거 비닐이 제대로 씌워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 맞아? 짧어? 그냥 밟아 봐. 잘 되는데? 야, 자기야, 이쪽으로 한번 봐봐. 어우, 진짜 기가 막히다. 잘 맞다, 대도 이렇게 일자 안다가 못 꺼. 그지, 여보? 그것도 그건데. 야, 어떻게 이리가? 주름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빵빵하다고. 나는 역시 천재인가 봐. 천재야. 자, 일단, 여기 옆에다 한 번, 다시 한번 해보고. 그냥 좀 후진해서 여기 나가, 왼쪽으로. 이거 들러갖고. 앞에는 좀 쉬면 되니까.
앗. 오. 못 살아. 아, 진짜 별짓 다 하는구나. 어? 어, 웬일이야. 트랙터가 얼마나 큰 그냥 사람이 신호로 밀어버리네요, 그냥. 기가 막히다. 진짜 잘 실리네. 잡혀. 없어? 괜찮아. 아니 이쪽 비교 되잖아. 아 이거 한쪽이 약간 저기 삐뚤 집에서 그런 거고 여기 한번 비춰줘. 아, 자 제가 16마력 트랙터에다가 관리기 비닐 표복기를 약간 살짝 개조를 뭐 개조도 아니지 뭐 그냥 대충 갖다 얹어가지고요 이렇게 비닐을 씌워봤습니다. 자기야. 이거 두고랑은 내일 자기가 감자 심어. 어우, 너. 자. 힘들어. 역시, 킴피스 손은, 쓸만합니다. 이건 진짜 잘 쉬어졌어. 이것도 이렇게 앞뒤 잘 무르면 잘 쉬어져. 자, 요렇게, 이제 관리기 비닐 피복기를 16마력 트랙터 뒷공문에 달아서 이렇게 비닐을 씌워 보았습니다. 아, 저 잘 샀어. 16마력 트랙터. 잘 샀어, 아주. 자기도 딱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들어.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